6조 단경 48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의지하면 모든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무리 가운데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범부들은 알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삼귀의 계를 받습니다. 만약 부처에게 귀의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엇에 의지하여 귀의하겠습니까? 말씀이 도리어 허망해집니다. 도반들이여 각자 스스로 살펴서 마음을 잘못 쓰지 마십시오. 경전의 문장에서 분명히 자기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였지 다른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처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귀의할 곳이 없습니다. 네, 다시 보죠.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의지하면 모든 번뇌와 애욕의 경계,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이제 무리 가운데 존귀한 분이다 하는 것은 뭐 이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자리. 여기에 이제 통하면은 여기에 통해서 어떤 뭐이 자리에 있으면은 뭐라고 할게 없거든. 아무것도.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 마음 속에 뭐라고 할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뭐가 마음에 걸리고 뭐가 걸리지 않는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달이 돼서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가 밝아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살게 되면은 어쨌든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에 있었던 온갖 마음 속에 일들, 걸리던 일들 뭐 이런 게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지 이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에 통달한다 할까? 체험이 하는 거죠. 지금 이일 하나.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이러한 효과를 보는 거고, 이런 경험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더 방편을 쓴다면은 결국 그러면 뭐가 없느냐? 뭐 감정이 없느냐? 생각이 없느냐? 느낌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있죠. 결국 뭐가 없느냐 하면은 이 나라고 하는 놈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없으면은 그건 그냥 지나가는 뜬구름, 물거품 같은 겁니다. 이게.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나라는 게 없으면은 역시 물거품처럼 지나가 버리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나락관은 요 망상이 이제 한번 깨져버리는 건데 말을 하자면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경험은 굉장히 불가사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고, 그냥 이 자리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고, 그냥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고, 이게 진실하게 되는 거고, 그냥 일 하나뿐인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한 겁니다. 왜 이게 진실하냐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뭐 때와 장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이거는 뭐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이 일이거든.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지금 이겁니다. 이걸 이제 뭐 부처라 하든 뭐 이름을 뭐라 붙이든 뭔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와닿아서,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은 뭔가 아는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는 놈이 바로 나거든. 이게 뭐지? 이렇게 자꾸 비추어 보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그러고 헤아려 보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게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또 이게 이래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온천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냥 온천지에 일어나 드러나 있는 거는 이 한계일이 항상 있을 뿐인 거고, 이게 여기에 뭐 그런 누가 뭘 어떻게 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여튼 내가 뭘 어떻게 해, 이건 내 일이다, 뭐내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일절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막 대체적으로 막 잊어버리게 되죠. 별 의미가 없는 단어가 돼버려요. 이렇게 새 속에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더라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했거든. 그렇잖아. 사람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그게 중생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에 통달돼서 이 자리에 들어 보면은, 하여튼 그게 이제 없어져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게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말하자면 그게 헛개비 같은 거죠, 헛개비. 실체가 없는 헛개비 같은 관념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진실은 그냥 이건데, 이거는 뭐냐,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뭐 마음이다, 뭐 불성이다, 그렇게 법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그건 이제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실상은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가. 이거는 있는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정해진 자리가 없고, 언제 있느냐,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꼭 굳이 얘기하자면 모든 곳에 언제든 언제나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곳에 언제나 이 한계일이 있을 뿐이지, 이 하나가 있을 뿐이죠. 그렇게 이건 안팎이 없기 때문에 뭐 나다 남이다 할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걸 뭐 한자로는 뭐 자타불이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할 것도 없어. 뭐 자도 없고 타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일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그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딴게 아니고, 나다 하는 요 망상, 이 집착, 이 관념, 이게 모든 번뇌의 근본 바탕이에요. 그게 이제 헛개비 같은, 물거품 같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 법이 이제 온천지 항상 이렇게 어디든지 똑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진실인 거죠. 이게 진실인 거죠. 그래서 전도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이 온천지에 두루두루 뭐 그걸 한자로 막 편재해 있다고 해야 되나, 온천지에 가면 막 평등하게 똑같이 있는 이 한계는 모르고,
나다 하는 그 흑개비 같은 그 망상에 집착해 있는 그게 이제 중생이죠. 이게 전도 중생이라는 게. 흑개비를 진실하다고 여기고 진실에는 눈이 보는 눈이 없고 그래서 전도라. 전도란 말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진실한 것이고 여기에는 뭐 그런 뭐 이런 것일 게뭐 나다 남이다 뭐 아니다 밖이다 그 어떤 식으로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분별 어떠한 분별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인 것이 그냥 이것뿐인 것이. 그래서 이거 같은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의지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아무것 뭐라고 할게 없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의지하면 모든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문제가 없다. 번뇌라든지 뭐 집착이라든지 하여튼 뭐 걸림이 없는 거죠. 번뇌는 말 그대로 뭐 고통스러운 일이고. 애욕은 집착이죠. 그게 다 이제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건데, 뭐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린다. 또 뭐, 이 불교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누리는 효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불교 공부를 해서 누리는 효과라면은 자기 인생이 짐스럽지 않게 된다. 자기 인생이라는 그 굴레에 매여 살지 않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뭐가 없어요. 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이고 마사 없어져 버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고 그냥 이것만 항상 온천지에 변함없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진실인 거지. 이게 진실이고, 뭐, 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 그냥 지나가는 흑개비, 꿈이 이렇게 주르륵 지나가듯이 뭐 그런 일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제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하여튼 우리가 뭐 마음이다. 법이다 이제 그래서 마음이다 할 때는 삼계가 유심이다 이런 뜻에서 온 세상은 한계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 세계를 법계라고도 이름 붙이거든요. 법계라 할 때는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 법의 세계다 법의 세계다 세상은 법의 세계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붙이는 건데 이름은 관계 없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 실제로 이 그것으로 세상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이든지 감정적인 것들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튼 정신적인 물질 우리는 보통 뭐 정신 물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건 뭐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언제나 있는 것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끗한 거죠. 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뭐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떠한 그 우리가 보통 뭐 도화지가 깨끗하다 그러면 뭐 뭡니까? 도화지에 아직 선 하나도 안 긋다 이 말이거든. 점 하나도 안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어떤 뭐가 아니다인 거예요. 아무것도 점 하나도 이게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 할게 없어. 어떤 무엇이 아닌 겁니다. 뭐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이렇게 하던 이뭐 항상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은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막 하나의 TV 화면이나 영화관의 뭐 스크린처럼 모든 것은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지. 하여튼 이게 진실인 겁니다. 요 하나가 진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진실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안 드러나는 이유가 우리가 뭐 텔레비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 보려고 텔레비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연속극이라도 봐야 되고 뉴스라도 봐야 되고 뭐가 모양이 나타나야 그게 텔레비전을 보는 거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 텅빈 화면 보려고 텔레비전 보는 거 아니지. 영화관에 가서 하얀 스크린 보려고 영화관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그런 어떤 이 분별되는 모습만 쳐다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모양이 없는 아무 모습이 아닌 이거는 영 이렇게 적응이 안 돼. 아주 생소하죠. 이거는 생소하죠. 사실은 이게 진실인 건데 아주 생소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래요. 공부가. 그런 면에서 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건 생소하고 그 이제 뭐 온갖 분별되는 일들은 너무나 익숙해 있고 그래서 막 항상 뭐가 뭐냐 뭐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러냐 뭐 어떤 거냐 뭐 맨날 이제 그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법 공부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 법이 뭐지? 이래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뭘까? 이게 막 찾는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로 깨달아서 여기 보면 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 아니라고 이게 무엇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그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결말이 영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법을 공부, 불법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고,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고, 뭐, 아무 일도 없고, 그래서 걸림이 없고, 자유롭고, 번뇌가 없는 거죠. 뭔가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게 집착을 하고 걸리고 번뇌가 됩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건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이 공부를 해봐야 그 말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좋지 아무 일 없는 것보다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만약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방편으로 이걸 스스로 자기다 이렇게 했는데 막그 이제 자 기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진짜 본래 면목,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의 면목, 면목이라는 것은 이 얼굴이란 말인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얼굴이 아니라 진짜 내 얼굴을 보니까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참된 참된 자기 진아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본래 면목이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본래란 말은 태어날 때 가지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라니까 본래 온 거다 이 말이니까 예?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온 자기 모습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건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보통 다 태어난 이후에 자기가 막 꾸미고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그게 이제 범부죠. 범부 중생들이지. 그래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면은 만인이 평등해요.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다 똑같은 거지. 만인 평등이. 그래서 불교가 옛날부터 인류 평등을 주장했다 이런 그 불교 처음에 불교학 배우 막 그런 얘기 하거든. 아, 부처님은 그 당시에 석가모니는 말이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란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막 엄격한 이제 계급인데 사회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막 죽을 때까지 그건 안 변하는. 근데 불교 교단 안에서는 그 제도가 그 당시부터 없앴어요. 그거를 없앴다. 없어. 머리 깎고 출가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거는 결국 석가모니가 우리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보니까 똑같더라 이게 뭐 그런 사회적인 무슨 뭐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분별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옛날부터 뭐 인간 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하거든. 그건 뭐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똑같죠, 이거는. 뭐 다를 게 없이 뭐 무슨 모양이 있어야 에? 남자냐 여자냐 뭐 동그라냐 네모나냐 이뭐 모양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본래 면목은 본래 마음은 아무 모양이 없거든요.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렇게 한번 이걸 하고 막 이게 진실이거든, 이거 하나.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아무 모양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분별할 게 없고 알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떤 거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맹백할 뿐입니다. 생생하고 맹백하고 뭐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맹백한 당연하고 자명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 수학에 그런 말 나죠. 정의라는 수학의 정리, 정의, 뭐 공리 이런 게 있잖아요. 공리를 자명한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증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다 이런 말인데. 이 자명한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것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것이 바탕이 돼서 여기서 이제 분별을 하고 뭐 이러니저러니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유를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이거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근본이란 말이야. 근본 바탕. 이게 제일 밑바탕이죠,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란 말을 하는 거거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은 마음에서 모든 걸 분별을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그래서 딱 그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다 하는 거거든, 여기서. 바로 지금입니다. 누구한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눈 뜨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식이 없는 시체나 무슨 뭐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이거 있다고 하기는 막 곤란할지 모르지만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인간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못 깨닫고 자꾸 모양 있는 걸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물이 어떻게 생겼지라고 찾으면은 물 속에서 물을 못 보죠. 물은 모양이 없거든요. 이제 물이, 야, 물 어떻게 생겼노? 어디 있노?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물은 볼 수는 없죠. 물은 모양이 없으니까.
물은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아름아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 깨달아 버리면은 이건 당연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뭘 아는 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는 건 아니에요. 깨달으면은 이게 그냥 당연해지고 명백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거는 없습니다. 아는 거는 모양이 분별이 될때 이제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알자. 우리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알죠.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육하원칙. 예?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알잖아요. 그게 이제 중생의 망상 세계고 세속입니다. 그게. 이거는 그 육하원칙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는 것을 일러서 분별심이 한번 뚝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은 분별심이 한번 뚝 끊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게 한번 명백하게 되는 거거든. 없는 게 아닙니다. 물 속에서 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을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어디 숨어 있습니까? 다 드러나 있는데 자꾸 분별해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알수 없어요. 알수 없어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많이 듣던 구절이니. 그게 한용운 스님이 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수 없어요. 알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는 없으나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깨달을 수는 있죠.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없는 데가 없고 항상 있습니다. 깨달을 수는 있어. 근데 알 수는 없어. 물 속에서 물을 보려고 하면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그 물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되는 거래. 그래서 이걸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계속 이겁니다. 이겁니다. 가르쳐. 어려운 그런 아닌데 이제 잘안 되죠. 습관적으로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습관이 무서운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로 눈길이 가버려. 이게 습관이거든. 습관적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온천지의 마음이 다 항상 24시간 한순간도 이게 마음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뭐지? 자꾸 이렇게. 그럼 알려고 하는 거거든. 마음은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분명하지만은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이라면 알지. 이런 거구나 하고 설명도 할수 있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르치 드리긴 합니다. 직진심이라고 그러잖아. 직진심 뭐냐 이거라고 말이에요. 똥막대기 하든지 뭐 잔나무 하든지 뭐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하든지 손가락을 한번 세우든지 법상을 치든지 이게 직진심이거든. 다 가르쳐 드리잖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서 가리킨다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듯이 드러내서 보여주고 가리키는 것이지 달을 가리킨다 하잖아. 달을 가리킨다. 그러면 손가락에 머물지 말고 달을 봐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직진심이라는 게. 직진심으로 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화두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전부 화두는. 그러니까 화두 그 문자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달은 온 천지에 달빛이 항상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꾸 그 손가락을 보고서 헤아리고 따지고 하기 때문에 밝은 달빛 속에 있으면서도 못 보는 거지. 이 공부가 전혀 어려운 건 전혀 없어.
전혀 어려울 건 없는데, 이제 그게 문제야. 자꾸 그 알려고 하는 그놈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여튼 자기, 아, 이거는 절대 알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한번 이 깨달아야 된다.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체험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자세로 하여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이 허무하단, 체험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없는, 어디 뭐 숨겨놓고 뭐, 안 보여주는 것들만 못 찾고, 평생 못 찾고 지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기 마음은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온천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숨기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24시간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자기가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보려고 하고 알수 없는 건데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알수 있는 게 아니고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유마경에서 얘기했잖아. 견문각지. 견, 볼견, 들을 문.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느낄 각자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 알지 자요. 알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이거는 제대로 한 번만 탁, 이렇게 개합이 돼버리면, 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뭐 그만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으면은 찾아와서 고이고이 모셔서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한다지만은 이거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온천지에 없는 데가 없는 건데 이걸 뭐 어디 뭐 그렇게 뭐 신경 써가지고 이걸 고이고이 모셔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만 깨닫게 되면은 저절로 항상 그만 이 한계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하지? 아, 이게 깨달음인가? 하고 자꾸 그게 발동을 하니까 그놈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분별심. 그 분별심이 조복한다 그러죠.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 법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뚜렷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분별심이 앞에서 딱 자꾸 이렇게 가로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지? 어떻게 되나? 뭐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분별심을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일으키는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참잘안 됩니다. 그게 극복하는 게. 예, 금강경에 그죠? 금강경에 무상정등각,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복시켜야 될 마음이 결국 뭐냐?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자꾸 분별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뭐냐 하고 알려고 하는 그놈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육도 사생의 중생들, 금강경 그래 나오죠. 육도 사생, 여섯 가지 길과 네 가지 생명, 그 태어나는 길 해가지고 육도 사생이라고.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킨다고 나와 있거든. 그 멸도라는 것은 다 없애본다는 거예요. 다 없애본다라고 하는 거거든. 없애버리는데 한 중생도 없어진 중생이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다라고 거기 딱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그게 그 중생을 멸도시킨다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까? 육도사생이니까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 죽이고 뭐 동물한테 가서 모든 동물 다 죽이고 60억 인구 싹다다 죽이라 이런 뜻입니까?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그 멸도라는 것은 뭐가 멸도, 무슨 멸도겠습니까? 중생의이라고 분별하는 자기 마음의 분별심을 멸도시키라 이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을 왜 죽여? 살인죄로 잡혀가려고. 자기 마음속에 분별심을 죽여라 이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모든 중생을 다 죽였지만은 한 중생도 없어진 중생이 없다고 그랬잖아. 왜? 밖에 있는 중생을 죽인 게 아니고 지 마음속에 있는 그 허망한 분별심을 죽였기 때문에 한 중생도 없어진 중생이 없죠. 망상은 지가 부렸으니까, 지가 분별하고 망상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공화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시피 자기의 이 분별심을 멸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더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러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나와 있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뭡니까? 나다 하는 분별, 응? 사람이라는 분별, 중생이라는 분별, 목숨이라는 분별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 그건 보살이 못 된다. 그게 바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길이고 이 마음을 항복시키는 길이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이게 깨달음인 거고. 중생 제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네 중생이니까 내한테 좀 제도 좀 당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망상 분별하는 그 중생을 제도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회광 반조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밖으로 쳐다보지 말고 안으로 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는 게 그게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말을 하면 자기 힘으로는 그걸 못해. 그 비유는 이 자기 분별심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한 비유는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놓는다. 우리 선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떨어지면 죽을 게 뻔한데 제정신 가지고 손 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놓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무슨 힘으로 놓느냐? 믿음의 힘입니다. 믿고 선지식의 말이 길을 기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고마 선지식이 시킨 대로 손을 툭 놓게 돼. 죽느냐? 죽죠. 뭐가 죽어? 망상하는 중생이 죽어. 그러면 부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병 예불에 부처님을 뭐랍니까? 삼계도사라 그러죠. 삼계도사. 삼계에 있는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가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도라는 것은 끌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길도자가 아닙니다. 그게. 삼계도사, 시아본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삼계에 있는 중생을 이끌고 가는 스승이 바로 나의 본래 스승이다. 요즘은 그걸 한글로도 하는 절이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한글로 하면 더 듣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삼계 도사 시아본사 하니까 그 한문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잘 모르지. 무슨 말인지. 입니다, 이거.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 일 하나가 여기에 통하는 순간에 앞뒤가 뚝 끊어진다고 그러거든.
조금 열심히 하면 확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만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중생이 다 제도가 되어 버려요. 이게 바로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 지금 다른 불교 없습니다. 뭐 금강경이 그대로 딱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반신경에도 이대로 딱 나와 있고 장애될 게 없다 그러잖아. 가로막힐 게 없고 장애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다 그러는 거거든. 여기 또 통하면 좀 그렇거든. 따로 얻을 게 없다 그런 말도 항상 하죠. 금강경에도 나오고 반신경에도 나오고 따로 얻을 게 없다. 왜? 얻고 잃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뭘, 뭐, 가지고 있다가 내삐리거나, 뭐, 안 가지고 있다가 뭐, 얻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 예. 하여튼, 이겁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게 바로 망상이고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은 분별심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저절로 여기에 통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모든 일이 다 해결돼 버려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아무 재미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모양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이거 아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맛이 없어요. 이 공부는 아무 맛이 없고 맛이 없는 게 바로 재미가 없는 거지. 재미라는 게 맛이란 뜻이니까 아무 맛이 없고 아무 재미가 없지만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완전히 안정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고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분뇌가 다 없을 뿐입니다. 더 니는 여기를 하나. 만약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에 돌아가서 의지하는 겁니다. 범부들은 알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삼기 일을 개를 받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삼기 뭐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하고 막 했던 뭐 불법성 삼보 뭐 기합하는 게 생각 가지고 생각으로 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만약 부처에게 기합한다면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가 저 밖에 따로 있다면은 뭐 인도에 있고 무슨 어디 뭐 중국에 있고 뭐 어디 따로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결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자기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부처는, 부처라고 하는 말은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말이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따로 있으면, 이런 불상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경전에 나오는 부처 이름도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수만 가지 됩니다. 그 전부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방편이고 결국 진실로 변함없이 항상 있는 것은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한 개를 이제 이름을 무슨 부처 무슨 부처 부처 이름 보살 이름도 뭐 끝도 없이 많아요 보면은. 수천 가지, 뭐 수만 가지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수천 개는 될 겁니다. 전부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한 개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고 요거 여기에만 통하면은 다 통하는 겁니다. 만약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기이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의지해서 기이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돌아갈 마음이 따로 있고 돌아가는 그런 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부 방편의 말이,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말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방편의 말이고, 진실로 여기 맞는 말은 없습니다. 돌아가서 의지한다, 이래 하면은, 그러면은, 예? 우리가 뭐, 자기, 참된 자기를 찾아라. 이런. 그럼 지금 있는 거는, 예? 참된 자기가 아니고, 어디, 참된 자기는 어디 뭐, 저땅 밑에다가 숨겨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 그럼 자기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잃어버린 것도 자기 머리고, 찾고 있는 것도 자기 머리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는 게 비유를 하자면 자기 머리를 찾는 일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경전에서. 능경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찾는 것도 이 마음이고 찾아야 될 것도 이 마음이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이상하게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이제 중생의 망상심이에요. 왜 중생의 망상? 전도 망상, 꿈과 같다고 그러는 거거든.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런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아마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했을 겁니다. 날때부터 막 그런 이상하게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날때부터 중생으로 태어나듯이. 이유는 없어.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 독화살의 비유라고 그래. 그냥 화살은 일단 맞았다. 독화살을 맞아서 일단 뭐 빼가지고 치료하는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맞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병이 들었으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지. 그뭐 누가 이 병을 옮겼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고 저 어리석은 거죠. 일단 치료를 해가 나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인 거고, 그 먼저 해결할 길을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게 해결되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라고.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길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알고 하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분별을 벗어나고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하여튼 이겁니다. 체험이 돼야 돼. 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만약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기이하겠습니까? 말이 도리어 허망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도 자기도 말하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야. 말이 도리어 허망해집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도반들이여 각자 스스로 살펴서 마음을 잘못 쓰지 마십시오. 경전의 문장에서 분명히 자기 부처에 기이하라고 말하였지. 다른 부처에 기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 부처가 뭐냐? 그럼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고 이걸 이제 일러서 마음이라고 자기 스스로라고 할수 있고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자기 부처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방편으로 하는 거고. 부처라는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지, 이거 하나, 이렇게. 이거는 진실이지 관념이 아닙니다. 이름은 관념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씨 그렇게 하면은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관념이죠. 그냥 소리고 머릿속에 기억되는 관념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관념이 아니잖아. 실제 인물인데 내가 홍길동 씨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이제 홍동길로 이름 바꿨다 그렇게 하면 바꿀 수 있잖아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이름은 예? 사람은 그 사람이요
이름은 다 흑개비예요, 흑개비. 이름을 믿지 마시라고요. 관념은 다 흑개비입니다. 생각은 흑개비입니다. 그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흑개비예요. 진실은 그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한번 딱 이게 이제 드러나야 돼, 이게.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이거를, 이겁니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은 숨겨져 있지 않아요.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몸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숨질 않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번 깨닫기만 하면은 이거 딱 드러나거든.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거. 너무나 분명하고 뭐 절대 이게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딱 확인되면은 이걸 어떻게 의심이 돼? 이거는 안 되죠. 단지 다시 자기 생각에 자기 분별심이 발동을 해버리면은 또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뭐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 생각, 이 분별심에 휩쓸려 버리면은 그냥 헤매는 겁니다. 거기서 헤매는 겁니다. 그 중생이 헤맨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미혹하다 그러죠. 헤맨다는 말이에요. 미혹하단 말은. 자기 생각에서 헤매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에서 헤매는 거지, 딴 데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물 속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지만은 온천지가 물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중생의 망상심을 가지고 헤매고 있어도 온천지에 이렇게 이거는 항상 드러나 있고 이 속에서 헤매도 헤매지 이걸 벗어나서 헤매는 건 아니에요. 망상을 하고 분별을 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속에서 헤매는 거지 이 마음을 벗어나서 다른 뭐 헤매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분별하고 헤매면 중생심이라 그러고 깨달아서 이렇게 딱 안정이 되고 깨달아서 이렇게 밝게 분명하게 되면 이걸 부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한개 마음입니다. 마치 한개 몸뚱아리가 뭐 이렇게 막그 다리를 다치고 팔을 다쳐가지고 쭈뚝쭈뚝하고 막 팔을 못 쓰고 이러면은 우리가 환자라 그러고 다시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딱 바른 자세로 이렇게 제대로 팔다리를 쓰면은 그 건강하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도 딱 하나뿐입니다. 뭐 부처 마음 따로 있고 뭐 중생 마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라고 누구든지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얘기한다면 깨달음이라는 건 너무 쉽습니다. 지도문안이라고 그랬잖아. 돈은 어려울 게 없다고 그랬잖아. 너무 쉽지. 다 드러나 있는데 항상 있는 일인데. 근데 유혐간택이라. 분별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유혐간택이라. 오로지 분별하는 것만 혐이란 건 뭡니까? 혐오해라 이게. 미워해라. 싫어해라. 그게 문제니까. 돈은 어려운 게 없다. 지도문화. 너가 왜 어려워? 돈은 이 마음을 가르쳐. 이거 왜 어려워? 항상 있는 일인데. 유혐간택이라는 말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지. 간택이라는 것은 분별이거든.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 그 놈이 문제다, 이게, 그 놈이.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여일 하나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있는 일이고 항상 있는. 바로 지금 이 일이거든. 여기만 저절로 한번 자기도 모르게 막 한번 턱그 분별심이 한번 쉬어지면서, 분별심이 쉬어지면은 이제 여기에 통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럼 뭐 이것만 딱 드러내고 이게 진실하다
이게 유일한 진실이라는 게딱 밝혀지면 그럼 할 일이 없어요. 이거 뭐 항상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본래 그래서 본래 부처란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조스님이 그 앞쪽에 나왔었죠. 어조문화에서 깨닫고서 첫 마디가 그거잖아. 아니, 본래 다 깨달아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어떻게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 본래 다 깨달아 있음을 어떻게 기대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뚝 저기 확인해 놓고 다 본래 다 깨달아 있는 거예요. 뭐 본래 있는 거거든, 이게. 이거니까, 이거니까. 근데 알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거는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한번 쉬어지면서 하여튼 여기에 이게 한번 확인되는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게 한번 쉬어지면서 이게 통하게 돼. 통하면 이게 딱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생하게, 뚜렷하게, 의심할 수 없이 딱 드러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뭐 맨날 있는 게늘 있으니까. 늘 있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을 딱 알게 되면은, 진실을 보게 되면은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그런 게 아니다. 늘 있는 일이 항상 있다. 이일 하나, 이일 하나. 일 하나 있어.